안녕하십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데이너 김입니다. 지난 그 대선, 그다음에 그 지방 동시선거, 참 이거를 보면서 정말 분노와 좌절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사전선거가 거의 25%에 육박합니다. 즉, 네표 중에 한 표가 사전선거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파표가 좌파로 뒤집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결국 50%가 조작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전선거가 있은 후 본선거는 며칠 있다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표가 보관되는 동안 이 표가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감시, 감독되는 중에 보관됐다가 개표하는 시간에 맞춰서, 이동, 또 개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동 또한 뭐, 자기들 맘대로 개인 승용차를 동원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옮긴 거죠. 보관 장소에. 그리고 뭐, 공무원들 방에다 그냥 개인적인 건 물론 아니겠지만, 공무원들 방에다 그냥 보관한 거예요. 국장실에도 보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기 하여간 거기다 보관했다 하더라도 이거를 철저하게 조작하지 못하도록 CCTV가 존재했어야 됩니다. 이건 법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공무원이, 선관위 공무원이 떳떳하게 없어도 된다. 또는 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사람 죽이는 거 불법이죠? 그런데 죽인 살인마가, 살인범이 죽였어요. 죽인 지면 어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 선거를 왜 합니까?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건데,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조작했잖아요. 조작하지 않았다고 증거를 대야 될 텐데, 조작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댈 만한 게 없어요. 그건 이미 법으로 정해진 건데. 꼭 CCTV 없어서 안 했어요. 어쩔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음악 파일을 받아서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네요.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공무원이 당당하게 CCTV가 없었는데 어쩔 거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 거 아니면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래도 신청하시더라도 정보가 없어요. 신청하시더라도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제가 통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요. 정보 공개 청구할 것이 없대요. 그걸 왜 그러냐 그랬더니 CCTV가 없대요. CCTV가 없대요. 그러면, 선생님 파트 아니세요? 네, CCTV요? 관내 CCTV는요, 관내 사전 선거했던 거는요, 행당에다 해가지고 그각 선거구마다 그것을 보관하는 장소가 있고요. 관외는 사전 선거 관내는 했던 거는요, 우편으로 해가지고 6월 11일 날다독어구어 선관위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선관위에 도착을 했는데 그 CCTV 그때부터 개표할 때까지 CCTV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CCTV가 없대요. 거기에 관내 사전 투표함을 놔두는 데가요. 이것이 이렇게 허술한 게 사전 투표제예요, 이게요. 자기들끼리 지금 예, 더불어민주당하고 관내 사전 투표 CCTV랑 투표해서 개표 CCTV랑 다른데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우편으로 왔는 관외 사전 투표. 그거는요, 이천 사무국장실에 가 있었어요. 전주시 덕진구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하니까 거기가 CCTV가 없으니까 정보 공개 청구를 못 한대요. 그것이 말이 돼요? 없으니까 말못 하시는 거죠? 근데 원래 동사무소 같은데 CCTV가 다 설치가 돼 있어야 하고요. 이거는요, 지금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표한 표가 소중한데 CCTV 없는 데다가 왜 관내 투표로 갖다 놔요? 그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지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알았어요. 끊어요.
없어요. CCTV가 거기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아, 그런 거 아니면 저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청하시더라도 정보가 없어요. 신청하시더라도 정보가 부존재하다고 제가 통보할 수도 없어요.